Hi everyone, I'm Sarah. Today, I decided to try something new. I've ventured into the world of vlogging for the very first time. And for this journey, I will be speaking in Korean since it's my mother tongue and it allows me to be more authentic. I'd love for you to get to know the real me better and join me as I share more of my personal life, thoughts, and my sewing process in a friendly and approachable way. I really hope you enjoy it. 곧 밴쿠버는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소중해요. 오늘 샵에 나가는 날이라 화장을 좀 하고요. 남편이 홍삼과 물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제가 촬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남편이 내려놓은 커피 한잔 하고 드디어 진짜 하루의 시작.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여기가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현재 거실 꼬라지. 사실 평소보다 좀 정리가 된 편?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너무 예쁜 핑크 포장지 위에 있는 시선 강탈 아이템은 카일리 앤더 머신이라고 하는 소잉 레이블과 귀여운 소잉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는 호주 회사인데 새로 출시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 일하면서, 수행하면서 드라마 쇼 프로그램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이에요. 이번에 완결된 두뇌 지능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 제 취향이에요. 넷플릭스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은 샵에 가는 날이거든요. 온라인상으로 필요한 일을 잠시 마무리할게요. 그래야 집에 돌아오면 소잉할 시간도 다른 프로젝트를 할 시간도 생기거든요. 이거 들고 있어. 내가 할게. 저는 3개의 온라인 패브릭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짬짬이 소잉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이 유튜브 채널은 소잉 튜토리얼과 팁을 주로 올리고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계정이 있어요.
최근에 패턴 메이커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고 있어요. 도전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한복 스커트를 잘라서 고무줄 주름치마를 만들어보는 중이에요. 막간 팁을 드리자면 플릿도 개덜처럼 위로 향하게 놓고 박아야 실수 없이 박기 쉬워요. 컨트롤하기 쉬우니까요. 주름과 플릿이 섞여 있어서 부하진 않을지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한 과정은 릴스랑 쇼츠에서 확인해주세요. 고무줄을 넣고 있는데 느낌 괜찮은데요? 리본으로 묶는 버전과 고무줄 허리 버전을 만들어서 한복 랩 드레스 응용 버전으로도 이용하고 다른 패턴도 구성해볼까 해요. 기대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